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베니 태극기가 광복절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실 내 대한제국실에서 공개됩니다. 이 태극기는 고종이 외교 고문 우원대니가 1890년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하사한 겁니다. 올해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광복 74주년인 광복절인 내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각계각층 국민, 사회단체 대표, 주한 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 광장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016년 8월부터 진주대첩 광장 지표 조사를 시작해 시골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지난달 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